김기열입니다. 오늘의 주제는요, 바로 이 아이언스트라이. 정말 방송 중인데 이게 속옷을 입고 나오면 어떡해. 이거 레깅이에요. 레깅 쓴 거 알아요. 그러니까 이거 속옷이잖아요. 바지예요. 응. 이게 어떻게 바지야, 속옷이지. 그거 바지 맞다니까요. 물어볼래요? 네. 여러분, 이 레깅스가 이 위에 뭔가를 입어야 하는 속옷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. 이거 속옷이라고 많이 생각하잖아. 아니다, 이것만 입어도 된다, 바지다라고 생각하시는 분. 와. 이거 봐요, 다 바지라고 하잖아요. 완전 바지네. 오늘 여자 관객들이 많아가지고 자기들 입고 다니니까 다 바지라고 하는 거예요. 이거 속옷이에요, 속옷. 아니 바지예요. 근데 도대체 왜 김기열 씨는 이걸 속옷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? 아니 딱 붙어가지고 몸매가 드러나잖아. 그러니까 이거 속옷이야 이거는. 아니 그러면 어머 지금 어디 보시는 거예요? 왜 남의 속옷을 뚫어지게 쳐다봐요? 어, 여러분, 김기열 씨는 속옷을 훔쳐보는 변태입니다. 어, 진짜. 아, 싫어합니까? 진짜. 이거 싫어요? 근데 여기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. 민망해서 안 볼게요. 나 아까부터 안 보고 있었는데. 날씨가 아직 쌀쌀한데 왜 이렇게 얇게 입고 돌아다니는 거야? 따뜻하니까요. 에? 네. 따뜻하다고요? 네. 그럼 이거 그거네, 내복. 아, 씨. 내복이네. 옛날에 할아버지들이 몸에 딱 달라붙는 회색 내복. 그거랑 똑같네. 어. 아니, 그렇게 바지라면. 바지라면 왜 티를 내려가지고 가려? 민망하니까 가리는 거 아니에요? 패션이에요. 응. 이게 무슨 패션이야, 거짓말하고 있어. 아, 진짜. 아니, 안 민망해요. 어. 보여줘요? 아, 말도 안 돼! 야, 방송 나가야 돼, 말이야. 앉아, 앉아. 그럼 이거는 어떻게 설명할 건데? 이게 바지라면요. 에? 바지 위에다가 바지를 또 입는 사람이 어딨어? 속옷이니까 속옷 위에다 바지를 입는 거지, 안 그래요? 아니, 그렇게 따지면. 어. 자, 봐봐요. 남자분들, 모자 쓰고 그 위에 후드 모자 왜 뒤집었어? 맞아! 어? 왜 그러는 건데? 이거는 유행이라서요, 유행이라서, 유행. 아, 유행. 그렇게 유행 따지시는 분이 왜 본인 유행어가 없어요? 와, 이거 실화냐? 자,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면 이거 어떻게 설명할까, 이거. 자, 네, 보세요. 이거 보세요, 여러분, 이거 보세요, 이거. 여자분들 잘 알죠, 이거? 이거, 에? 치마를 달았어요. 바지라면 바지 위에다 치마를 또 입나? 속옷이니까 속옷 위에다가 치마를 다는 거지? 이게 바지니까 치마를 달지. 속옷이면 누가 속옷에다가 치마를 달겠어요? 왜 못 달아요? 그냥 이렇게 달면 되지, 이렇게. 이렇게 달면 되잖아, 이렇게. 변태 맞네! 변태 맞아! 여자들은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. 왜 이렇게 입고 돌아다니는지 정말 여자들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. 김기열 씨, 남자들도 레깅스를 입어요. 남자가 누가 레깅스를 입어요? 제가 입는 분을 모셔볼게요. 나와주세요. 와. 어, 뭐야. 아니, 김기열 씨 말대로 레깅스가 속옷이면 이분도 속옷만 입고 다니는 거네요? 저거는 라이딩복이에요. 아니지, 몸매가 드러나고 민망하니까 속옷이지. 저게 어떻게 속옷이에요? 우리도 속옷 아니에요. 아니, 이거 흉하니까 속옷이지. 이게 더 보기 흉해. 아니, 어떻게 이걸 입고 돌아다녀? 난 절대 못 돌아다녀. 나도. 아, 자꾸 끼네.